불교에서는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불성은 찾아야 하는 건가요? 닦아야 하는 건가요? 불성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불성이 무엇을 보고 불성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불성을 불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찾는다고 찾아질 것이며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닦을 것인가? 불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사람에게 마음이 눈, 귀, 코로 아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눈, 귀, 코로 보고 듣고 이게 생각해서 배워서 아는 마음을 종합해서 이게 묶어서 아는 마음 이것은 전부 지식이 됩니다. 지식의 마음이 있고 그 지식의 마음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보살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그 마음은 벌써 어느 상황이 와도 화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분 나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다 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마음들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 나오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지력이 나온 자리가 돼서 미래도 흔히 예측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맥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 바로 그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살의 마음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데 부처님의 마음 그 자리가 불성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불성은 부처님께만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이 불성을 꺼내서 쓰질 못하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그 마음 가지고 살 것이냐 그 마음보다 더 깊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 불성을 어떻게 하면 불성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불성이 나올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불성이 나올까? 그리고 불성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은 닦는 것이 되고 불성이 이게 불성 이런 것들이 때가 묻어서 눈에 본 것에 때가 묻고 들은 것에 때가 묻고 때가 묻어서 다 어두워진 마음 이것은 중생의 마음이고 이 때를 닦아내면은 그 다음에 보살의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은 부처님 불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불성을 이해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공부가 안 되는 공부가 없습니다. 5014번 불자님 열심히 분심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